우린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 있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작은 점이 바로 그 자동차죠. 하지만 엄청 빨리 다가오고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야 차 소음이 들려요. 와, 네. 이 차는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먼저 보이고 나서야 그게 다가온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차고로 이동해서 이 기적 같은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모델은 블러드하운드 LSR이에요. 사실 자동차도 로켓도 아니죠. 블러드하운드는 기존의 속도 기록을 깨고 시속 1600km에 도달한 최초의 자동차가 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몸 길이가 끝에서 끝까지 12.8m의 길이고 넓이는 2.5m예요. 거의 스쿨버스와 같은 사이즈예요. 다만 스쿨버스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젯엔진이 없죠. 사실 젯엔진이 몇 개 달려 있어요. 첫 번째는 차를 약 시속 1050km까지 가속시켜요. 하지만 더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 하이브리드 로켓이 동참했죠. 이 두 대의 제트기는 매초 막대한 양의 연료를 소비하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또 다른 엔진이 있어요. 슈퍼차지가 된 제규어 V8은 로켓용 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디자이너들은 미래에 이걸 전기 모터로 교체할 계획이에요. 차량 앞부분이 좁아지는 긴 형태는 차가 그런 속도로 움직일 때 공기 역학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빨리 움직일수록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도시를 운전할 땐 그걸 못 느끼죠.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 마치 크림처럼 공기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은 항공 우주 기술을 사용했어요. 어쨌든 블러드하운드 LSR의 외형은 우주 왕복선 같긴 해요. 이 차가 비행기에서 빌린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바퀴예요. 저속 시험을 위해 영국 일렉트릭 라이트닝 전투기의 오리지널 타이어가 4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2019년 남아프리카에서 고속 시험을 위해 바퀴는 폭 90cm의 튼튼한 합금 바퀴로 대체되었어요. 각 바퀴의 무게는 95kg 이상이에요. 이 바퀴는 10,000rpm의 속도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이 속도로 바퀴에는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이때 타이어에 50,000G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블러드하운드 LSR의 조종석은 비행기나 포뮬러 1 자동차와 닮았어요. 똑같은 핸들과 수십 개의 스위치가 있죠. 또 차량 시스템의 성능을 추적하는 여러 화면이 있답니다. 아참, 안락함을 위한 기능은 없어요. 차가 가능한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과 음악 시스템은 탑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의 무게는 여전히 약 6톤이나 나가요. 이건 그 엄청 무거운 제트 엔진과 연료 탱크 때문이에요. 하지만 블러드하운드를 스쿨버스와 다시 비교해보면 이게 거의 두 배 더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톤 대 11톤이죠. 요즘 엔지니어들은 기록 경주를 위해 이 차를 준비시키고 있지만 우린 이 과정을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럼 블랙록 사막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은 앤디 그린입니다. 그는 영국 왕립 공군 조종사이며 현재 속도 기록 보유자인데요. 그는 또한 지상에서 음속 장벽을 깬 최초의 사람이기도 해요. 1997년 10월 15일 그는 스러스트 SSE의 운전대를 잡았어요. 미국 더글러스 F4 팬텀 전투기 엔진과 같은 터보팬 엔진 두 개를 장착한 비슷한 차였죠. 총 11만 마력의 힘을 가졌죠. 그리고 초당 거의 18리터의 연료를 소비했어요. 그 당시 앤디 그린은 불과 30초 만에 시속 1228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어요. 차가 음속 장벽을 뛰어넘을 때 소닉 붐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번 목표는 시속 1600km예요. 앤디는 수트를 입고 조종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 앞에는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직선이 있어요. 팀은 우주 로켓 발사할 때처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모든 엔지니어, 디자이너, 조종사의 심장 박동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점화! 블러드하운드가 귀를 찢어요. 가속하는 동안 앤디 그린은 로켓 발사 때 우주 비행사들이 느낀 것과 비슷한 과부하를 경험해요. 차 뒤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라요. 속도계가 저울을 벗어나요. 30초도 안 돼서 블러드하운드가 음속 장벽을 극복해요. 우린 또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닉 붐을 듣게 되죠. 이 순간 엔진 내부의 온도는 3000도에 이르죠. 이건 화산 내부 온도보다 두 배나 더 높아요.
바퀴는 1200rpm의 속도로 회전해요. 조종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고 있어요. 1초만 더 가면 속도 기록이 깨져요. 시속 1448, 1528, 1593, 1600km예요. 앤디 그린은 임무를 완수했지만 아직 트랙 절반밖에 안 왔어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합니다. 앤디가 스로틀 밸브를 닫아요. 이렇게 하면 엔진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이 차단되고 차량이 매우 강한 공기 역학적 저항을 느끼기 시작하죠. 동시에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공중 제비를 할 때처럼 강한 과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속도는 음속까지 줄었고 이제 공기 역학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예요. 덮개와 스포일러로 자동차는 공기에 대한 저항을 더 만들어내서 속도는 계속 낮아져요. 속도가 시속 965km에 도달하면 제동 낙하산이 열려요. 시속 643km. 이때 제동이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두 번째 낙하산이 해제돼요. 속도가 시속 400km로 떨어지면 전통 디스크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게 너무 뜨거워져 대장간 속에 뜨거운 금속처럼 빨개져요. 그리고 여기 종착점이에요. 앤디 그린은 지상에서 시속 1600km의 속도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팀은 그를 축하하기 위해 뛰쳐나갔어요. 벅찬 감동이 밀려와요. 4년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어요. 자, 팀 전체와 차랑 같이 기념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아, 완벽해요. 비록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과 시간이 투자되었지만 이건 일상생활에는 활용할 수 없어요. 사실 블러드하운드 LSR은 실제 도로에서 사용될 수 없어요. 뭐 크기로 볼 때 버스처럼 보이지만 엔진은 뭐 운전사가 신호등에서 가스 페달을 밟기로 한다면 뒤에 있는 차는 케밥으로 변할 거예요. 게다가 제트기와 같은 굉음을 낼 거예요. 도로를 활주로로 바꾸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속도라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같은 거리는 5시간 반이 걸리죠. 자, 보통 사람이 자동차로 세울 수 있는 속도 기록을 봅시다. 이 모델은 SSC 투아타라예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자동차죠. 1759마력의 자동차로 부가티와 코닉스에그로부터 가장 빠른 자동차 타이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근처의 폐쇄된 도로에서 세워졌어요. 운전자는 시속 532km의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페달을 밟으며 발을 떼지 않았어요. 이 속도는 여객기 순항 속도의 절반 정도입니다. 평범한 도로에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달리다니. 그리고 이 차는 블러드하운드 LSR보다 훨씬 더 편안해요. 에어컨, 음악 시스템, 그리고 승객을 위한 자리도 있어요. 회사는 아직 이 괴물의 가격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21억 원을 댈 거예요. 뭐 고속여행은 부자들만을 위한 거네요. 그래도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아니에요. 그 타이틀은 부가티 라보아티르 누아르로 가격은 209억 원이에요. 비교를 해보자면 대륙을 오갈 수 있는 전용기의 가격은 33억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돈으로 비행기 6대를 살 수 있는 거죠. 네,